광주 도심을 달리는 ACC 시티 런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문화광장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천변을 따라 뛰는 5km 코스에 도전하는데요. 내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비엔날레 전시와 EDM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요. 완주 기념 메달과 LED 라이트 밴드, 간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꽃향기 가득한 국화축제가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찬랜드 1원에서 열립니다. 24만여 점의 국화 분화와 상징 조형물들이 전시되고 주말마다 공연도 예정돼 있는데요.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도 열립니다. 전남 중학생 200여 명이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성암 청소년 국제 캠프가 25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환경 골든벨이나 곤충 쿠키 만들기,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국제 청소년 교육재단은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김용호 개인전이 동구 갤러리 S에서 25일부터 열립니다. 작가는 흙을 구워 만드는 테라코타 기법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 99년도부터 테라코타 가족 본상을 제작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선선한 가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전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